보마. 자, 325 경민질환 조건 인수예요. 운영 너 치료 3개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외질환에서도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다. 자, 경미질환 조건도 인수가 돼요. 치료 이력 6개월 이후에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치료 이력 1년 이후에도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325, 355 다 암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고당, 뇌혈관, 심혈관도 암이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뭐냐면 하나생명 그 전에 1년 전에도 저 보험왕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005보험 앞에 3개월 이내에 빠졌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빠졌죠. 맨 뒤에 암이에요. 초간표 암보험 결론은 뭐냐면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돼요.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 5년 이내에 진단, 입원, 수술만 물어보는 초초초초초초 미친 초간편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험이에요. C코드만 아니면 무조건 인수해줘요. D코드도 암진단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유사암, 토해감, 간경화, 간암, 간염, 뇌, 심장 환자분들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C코드만 아니면 무조건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도 1,000만원당 유사암 200만원, 20년 갱신형으로 해도 봐보세요.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해요. 보험료가 얼마나. 네, 안 그래요?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해요.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고요. 뇌혈관, 심혈관, 중대질환 걸린 사람 암보험 이렇게 저렴해요. 용종 있는 사람, 유병자 암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단돈 만원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면 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6천원, 7천원 세이브 되잖아요. 가입이 다 돼요. 네? 암통원비도 5천원, 4천원에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암진단비도 1,000만원당 7천원, 8천원, 만원이에요. 2천만원이면 2만원. 남자는 8천원이니까 2천만원이면 16,000원. 매우 저렴하잖아요. 이 모든 게 1, 2만원대로 초간편,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성 김정현님 부산 삽니다. 아, 그러세요. 부산. 네. 우리 부산 아이가, 네. 네, 부산. 네.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부산 삽니다. 부산인데 갑자기. 부산 하면 옛날 곽경태 친구. 하와이로 가라. 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에. 네. 보험은 인석이님. 잘 땡겼어요. 갑자기 뭔 소리예요? 잘 땡겼어요? 네. 자,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말이 있어요. 아빠님. 보험은 어려워. 어렵지만, 쉽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빠님. 65세 고혈압 있는 아버지께서 가입하시면 얼마 예상해야 될까요? 다른 지병은 없어요. 갱신형으로 하시면 거의 3-4만원대에 저렴하게 암진단비,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암통원비 4-5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보험료가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아까 65세라고 하셨네요. 일단 남자, 아, 좀 비싸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보험료가 한 6만원대. 예, 6만원대인데, 이거는 위에 1억 50만원 다 넣었을 때 6만원대예요. 저는 여자는 착각했네요. 여자분들이 3만원대인데, 어쨌든 한 6만원대에 이거 다 느끼, 그러면, 방구자, 다빈치 로봇 1000만원 넣고, 평균 통원도 550만원을, 275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도 7,500만원을 3,750만원이면 이 6만원이 3만원으로 반구자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에 내가 보험료를 맞출 건지 보험료에 보장을 맞출 건지 그거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비싸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요즘에 또 기존의 보험이 얼마나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보험료 납입하지 않을 거라면 자식분들이 보험료를 내실 거면 내 것도 부담되는데 내 자녀들 것도 가입해야 되고 내 부모님 것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럼 보험료가 삼중고에 빠져요. 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신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